Hi everyone! 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우리 꿀TV 구독자 여러분도 골즈잉글리시와 함께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있죠?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즈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Barcelona will have to break the bank if they want to make Andre Gomez their third signing of the summer. 오늘의 표현은 break the bank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파산시키다, 물푼이 되게 하다 라는 뜻인데요. 축구에서는 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팀 역사상 최고액을 지불하고 선수를 영입했을 때 break the bank 라는 표현을 씁니다. Barcelona will have to break the bank if they want to make Andre Gomez their third signing of the summer. Did you get that? 놀랄만한 금액을 지불하고 선수를 영입할 때 break the bank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